고맙습니다. 그 내가 꽃말 알아보는 게 취미인데 이 스토크라는 꽃이 예쁘기도 하지만 꽃말이 진짜 좋아. 아, 꽃말이 있대요, 저 꽃이. 꽃말을 한다고? 조금 과한 느낌이. 꽃말 제대로 아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꽃말이 뭔데요? 지금 당신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멋있다. 와, 진짜 좋은 꽃말이네요. 그리고 다른 뜻도 있는데 영원히 아름답다랑 영어로는 해피라이프라는 뜻도 있어. 재밌네요. 이 꽃 한 송에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말로는 전달 못하는 마음을 전달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렇네요. 내 마음도 너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 오늘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네 보자마자 저런다고? 저기 넘어간다고? 무슨 얘기? 넘어가지. 난 넘어간다. 넘어가? 왜 이렇게 나 잘 넘어갔어요? 옛날에 봉은이 형이 꽃 좀 사주셨어요? 비 오는 수요일마다 빨간 장미. 진짜? 아 진짜요? 그렇게 낭만 적이 있어요? 낭만적이네. 우리 어릴 때는 그 한 송이도 되게 좋았으니까. 그날 우린 마음이 통했고 오빠의 고백으로 사귀게 됐어요. 세심한 사람인 만큼 연애도 달콤하기만 할 줄 알았죠. 달콤하기만 안 했나 봐. 그런데 나왔네. 그 친구잖아. 넌 좋겠다. 지효 오빠는 직장도 있고 차도 있잖아. 엄청 좋지 않냐? 야, 근데 차도 있대, 어린 나이에. 오. 자리를 잡았나? 좋지. 근데 지금 휴학한 거고 형이 하는 마트에서 일하는 거야. 암튼. 게다가 얼마나 세심하냐? 야, 꽃말까지 찾아가면서 꽃 선물하는 남자가 흔한 줄 알아? 그래, 감동이지. 근데 내 시간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어. 진짜? 저 연락 문제로 참 많이 싸우더라고요. 오빠다! 아, 오빠! 아, 진짜? 알았어. 야, 나 남친 만나러 갈게. 안녕! 왜 이 오빠는 연락 안 하는 거지? 아,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오빠 왜 연락 안 해? 이렇게 되겠네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오빠, 우리가 무슨 일 있어야 통화하는 사이야? 그리고 어떻게 전화 한 통을 안 해? 나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 나한테 먼저 전화해서 지금 잘 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안 돼? 내가 친구들 만난다고 했고 아니 연락 없으면 잘 놀고 있는 거겠지. 오빠 예전에는 엄청 자상하고 섬세했는데 요즘 좀 달라진 거 알아? 내가 뭘.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할 거면은 처음부터 너무 잘하면 안 돼. 그거 진짜 그런 거 같아. 네, 일관성 없어 보여요. 되게 서운하거든. 네가 전화 오면 바로 받잖아. 문자에 답도 꼬박꼬박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왜 나한테 먼저 전화를 안 하냐고. 왜 나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냐고. 야, 수연아. 나 너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너 이럴 때마다 나 손 막혀. 뭐? 나 지금 친구랑 있으니까 집에 갈 때 다시 전화할게. 그게 언젠데? 오빠! 오빠! 우린 연락 문제로 자주 다퉜고 마음이 지치는 날이 많았어요. 너무 좋아해서 저런 마음이 더 많아지나 보다. 많이 좋아하나 보다. 아하.